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과연 이 많은 전동 드릴 중에서 어떤 브랜드 제품이 가장 힘이 셀까? 혹은 어떤 브랜드 제품이 가장 가벼울까? 혹은 금액은? 그립감은? 어느 게 더 얇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전동 드릴들이 금액이 또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전부 다 사서 확인해 볼 수도 없고, 특히 전동 드릴을 구매 전이신 분들이라면 정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부 다 한번 확인을 하고 테스트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직접 전 브랜드 제품을 다 테스트 해보는 것보다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는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는 구독자분들과 함께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영상의 주제는 어떤 브랜드의 전동 공구가 가장 좋을까라는 주제로 한번 촬영을 해볼까 해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주셨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부분일 텐데요. 모든 브랜드에서 이렇게 전동 공구가 지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각 브랜드마다 금액은 어떨 것이며, 그리고 정말 테스트를 해봤을 때 토크가, 그리고 RPM, 그리고 분당 타격수, 그리고 이 전장 길이, 그리고 무게, 이런 것들을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면서 결과물을 도출을 해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이 전동 공구 브랜드 중에서 이 임팩 렌치, 핸드 소켓이나 복스 다마를 꽂아서 풀고 쪼아서 볼트나 너트를 풀고 쪼우는 이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이나, 혹은 이 임팩 렌치를 구매 전이시라서 고민 중이신 분들 중에서 혹시나 시간이 되시는 분들 9분을 제가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은 10월 1일 낮 2시 경기도 안성에서 촬영을 할 거고요. 이제 꼭 와주실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신청을 받을 겁니다. 경기도 안성까지 오시려고 생각하시니까 조금 멀기도 멀고 시간도 할애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실 텐데요. 오시면 일단 여기 지금 보이는 전동공구 세 제품을 전부 다 열어서 테스트를 진행할 건데, 그 테스트한 제품 세트를, 배터리 두 개가 들어있는 풀 세트를 브랜드별로 오신 분들께 한 세트씩 드릴 거예요. 물론 뭐 나는 디월트를 갖고 싶고 미러키를 갖고 싶고 막기달 갖고 싶으실 수 있지만, 오신 분들 한해서 제가 제비 뽑기나 추첨을 통해서 한 세트씩은 전부 다 풀 세트를 드릴 예정이니까 혹시나 참여가 가능하신 분들은 많이 또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너무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촬영하러 오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얼굴이 이 유튜브에 노출이 되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참고를 하셔서 내 얼굴이 유튜브에 노출이 되는 거에 상관이 없다 하신 분들께서만 참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찌 보면은 구독자분들과는 처음으로 이렇게 함께 영상을 촬영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뭔가 의미도 있을 것 같고 기쁠 것 같고, 그리고 함께 아무래도 공구에 관해서 이렇게 테스트하면서 느낀 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본다면 어떤 이 전동공구 브랜드만의 객관적인 결과값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하여튼 너무 기다려지고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10월 1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다려지고 그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다음 편에 제가 또 공구 관련 좋은 영상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공구 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